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제규어 XE20D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7년식, 주행거리는 76,000km 주행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선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네,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본넷 쪽 살펴볼게요. 본넷 쪽 관리 상태 좋아 보이네요. 다음으로 범퍼 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컨디션도 쭉 살펴보신 후에 측면 휠 컨디션. 네, 링크 쪽에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네요. 많이 티나지 않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5.62로 70% 가까이 남은 거 확인했고요. 다음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 쪽 볼게요. 네, 도어 쪽에 문코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2열 휠 컨디션 뭐가 묻은 거고요. 생활기스 없는 상태네요. 제로 맞췄습니다. 4.95로 거의 60% 가까이 남았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 브이클 썬팅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볼게요.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깨끗하게 유지 잘 해주셨고, 아래쪽에는 매트 깔아 두셨고요.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도어 쪽도 살펴볼게요. 도어 쪽에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네요.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먼저 보시면 화사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고요. 메리디안 사운드 되어 있습니다.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76,723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뒤쪽에 전동 핸들 있고 작동 잘 되고요. 패드 시프트, 음성인식 핸즈프리, 크루즈 컨트롤이 있습니다. 위쪽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작동도 잘 되고요. ECM 룸밀러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 쪽 내비게이션도 탑재되어 있고요. 보시면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회전기어 넣어볼게요. 후방 카메라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아래쪽에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있고요. 오토 스탑 버튼 주행 모드 조절 이용 가능하시고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보시다시피 넓고요. 시가잭으로 충전 이용 가능하시고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습니다. 가운데 컵홀더 2개 마련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시트 볼게요. 가죽 손상 보이지 않고요. 카시트 이용 가능하시고요. 엔진룸 볼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유유 전혀 보이지 않고요.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고요. 이 차량 본색은 남색인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좌측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게요. 네, 이 차량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네, 못 보여드리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 같이 봐주시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이 차량 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제규어 XE20D 프레스티지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분으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